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안갑식이라고 합니다. 일단 오늘은 지난 방송에 이어서 야외에서 또 진행하는데, 지난 방송에서는 우리가 작년에 바로 공매도 집회였죠. 집회가 이루어졌던 전쟁기념관에서 여러분과 함께 했고, 오늘은 어디냐, 바로 또 산에서 제가 이렇게 뒤에 멋진 하늘을 여러분이 보시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제가 셀카봉이 좀 무거워서 앉아서 진행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면서, 오늘은 뭐 이렇게 특별하게 고프로 포스코홀딩스 2차전지에 대한 새로운 소식이나 정보에 대해서, 뭐 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야기를 나눠볼 것이 아니라, 진짜 말 그대로 위로의 방송, 진짜 위로의 방송을 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진짜 지금 뭐 많이 안 좋죠. 2차전지가 불황의 시기에 접어들었고, 지금 어찌 보면은 이게 지금 장기적으로 가게 되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인데, 중요한 건 근데 하나 말씀드리자면, 지금 2차전지 자체가 안 좋다. 뭐 에코프로가 기업 내 문제가 있다. 포스코홀딩스가 기업 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사실상 상황이 안 좋은 게 아니죠. 전 세계적으로 악재들이 끊임없이 겹치고 연장되면서 이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뭐 구체적으로 다들 아시다시피 전년 대비 전기차 수요 감소, 그리고 전기차 수요가 감소되면 또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 뒤를 따라오는 전기차의 필수로 들어가야 되는 배터리죠. 이 배터리와 2차전지, 그리고 2차전지 소모품 장비들, 이것들이 수요가 감소가 역시 똑같이 되면서 불황에 접어들었는데, 거기다가 또 올해 원래는 파월 의장이 언급을 했었죠. 세 번의 금리 인하를 시작할 건데, 이게 올 상반기가 예정이었습니다. 6월달이 예정이었는데 하반기로 연기가 사실상 됐죠. 6월달에 금리 인하 시작할 퍼센티지가 50% 이하로 떨어지면서, 왜냐하면 지금 환율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지금 제조업 경기가 사실상 호황을 누리면서, 뭐 지금 뭐 S&P죠. S&P 지수 같은 경우는 뭐 사상 최고치를 매일매일 경신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환율이 올라가면 당연히 지금 우리나라는 쉽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금리 인하도 연기되고, 여기다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기차 수요가 감소되고, 2차전지가 지금 이렇게 뚜렷할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결국은 이게 내연기관차에서 2차전지로, 다들 전기차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친환경 수단들이 이제 우리 삶에 점점 더 녹아들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친환경화 되는 거죠. 세상 자체가 지금 벌써부터 작년부터 이 증상이 나오기 시작했죠. 빙하가 계속 녹아내리면서, 잘 보시게 되면은 작년에 날씨 어땠습니까? 여름에 갑자기 우박이 쏟아지고, 진짜 폭우, 그리고 태풍, 거기다가 사상 최고의 더위, 그리고 겨울에도 뭐 이렇게 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또 겨울엔 또 엄청 춥고 눈이 엄청나게 내리고, 이런 날씨들이 지금 굉장히 지구가 환경이 파괴되다 보니까 결국 날씨가 이렇게 말썽인데, 지금 4월이죠 여러분. 4월인데 오늘 온도가 28도입니다. 28도 29도로 왔다 갔다 해요. 반팔을 입고 나왔어야 되는데 라는 후회를 지금 하면서 제가 이동을 하고 있는데, 진행하고 있죠 방송을. 그 정도로 날씨가 이상기온인데 지금 뭐야 이거. 벌레가 지금 제 몸에 붙어서 잠깐 떼어냈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이상기온들, 기후들, 지구 이제 파괴된 지구의 환경을 조금이나마 살리기 위해서 친환경 수단들이 차뿐이 아니라 모든 게 바뀌게 될 거예요. 그런 시대가 도래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결국 2차전지 전기차는 올라가는데, 우리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 애청자 여러분들, 구독자 여러분들, 그리고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 주주님들,
힘드시고 실망스러우시겠지만 할 수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장기적으로는 결국은 전기차가 이제 어찌 보면은 전기차가 이동수단이죠. 첫 번째 지금 자동차 그리고 오토바이도 지금 전기로 죄다 바뀌어가는 추세고 더불어서 이제 비행기 헬리콥터까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지금 택시라든지 영업용 차량들도 죄다 예전보다 전기차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UAEM이라고 하죠. 도시명 항공 시스템. 이제 프로펠러 달고 날아다니는 택시죠. 그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본격적으로 시범 구간에 들어가는데 첫 번째 이제 코스죠. 길이 어디냐. 바로 용산에서 잠실 그리고 수색에서 잠실 이 두 가지 갈래길로 해서 그 UAM도 결국은 전기로 이용을 하게 될 것이며 이제 모든 일단은 이동수단은 다 전기로 죄다 바뀔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2차전지에 대한 수요에 대한 걱정은 하실 필요 없고 하반기부터 또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고 거기에다가 맞물려서 전기차 수요가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내년에 GDP 성장률 올라가고 소비자 물가지수 떨어지게 되면 그러면은 이제 또 다른 세상이 올 수 또라는 이제 2차전지가 작년에 주도했던 시대가 올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아시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셔라.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물론 진짜 뭐 작년에 포스코홀딩스 80만 원대 그리고 에코프로 150만 원대 상투 잡으셨던 분들은 힘드실 겁니다. 그래도 어떡합니까? 지금 뭐 이게 갑자기 확 하고 뭐가 바뀌는 게 아니고 그래서 긍정적으로 최대한 긍정적으로 우리는 할 수 있다. 잘 될 수 있다. 라고 계속 외치면서 지금은 긍정적으로 관망세에 접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지만 잘 될 것이다. 결국은. 그래서 오늘은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 2차 전지에 대해서 분석을 한다던가 새로운 정보 소식을 전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위로의 이로의 방송을 해드리는 것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따로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화면에 나가지 않습니다. 오로지 지금 이 화면만 나간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고 물론 다음에 또 제가 에코프로 그룹주들 그리고 포스코 그룹주들 관련해서 새로운 소식 또 정보 분석할 내용이 있으면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겠죠. 그거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뭐 지금 보시면은 아까도 중간에 한번 언급했지만 포스코라는 기업이 뭐 지금 뭐 적자가 심각하게 나서 기업이 이제 근간이 흔들리는 것도 아니고 새로운 회장도 취임했고 2차 전지랑 철강 사업도 철강 사업을 유지하면서 2차 전지 밸류체인도 완성시켰고 그 분야에서 지금 뭐 잘 안 되는 것도 없습니다. 더불어서 뭐 PBR이 좀 낮긴 하지만 그 PBR은 낮을 수밖에 없는 게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가 왜 저 PBR이 되냐면 여러분 포스코홀딩스는 진짜 예전부터 우리나라 철강산업의 철강기업의 강국이 진짜 강한 기업이요. 강한 기업 1등 기업인데 거기다가 2차전지 밸류체인까지 완성을 했는데 현재 2차전지 관련된 이 눈에 띄는 실적이 크게 안 나오다 보니까 이뤄낸 업적은 굉장히 많죠. 뭐 이렇게 리튬 요모를 인수하고 호주 광산 투자하고 그 외에 뭐 이렇게 40조, 30조 규모의 양극재 공급 계약권을 체결하고 음극재 공급 계약 체결하고 다양한 공급 계약을 체결했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아직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에 반영은 되지만 현재로서 현재 기준으로서 이 원래 기업 가치 대비 지금 현재 2차 전지로 올리고 있는 포스코홀딩스의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원래 기업 가치 대비 적기 때문에 PBR이 낮게 평가되는 것일 뿐이죠. 하지만 앞으로 지금 현재 매출이 꾸준히 근데 매출표만 보아도 알 수 있죠. 영업이익과 매출과 영업이익은 계속 올라가고 있다. 그런데 원래 워낙 큰 기업이다 보니까 이게 티가 안 날 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ROE나 ROA도 마찬가지고 PER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PBR이 결국 저평가된 PBR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에코프로 지금 여러분 뭐 양극재 사업 잘 되고 있죠.
햇볕들이 사업 잘 되고 있어. 리튬 사업 잘 되고 있어. 리튬이 이제 가격이 좀 회복을 못하고 있다 뿐이지 지금 현재 그래서 결국이 니켈도 광산 확보했잖아요. 지분 확보했지. 그리고 이 리튬은 결국은 올라갑니다. 전기차 수요가 또 다시 회복을 하게 되면 그러면은 보유하고 있던 리튬으로 리튬이 또 다시 또 가치가 상승하면서 이제 보유 자산의 가치도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광산도 또 다른 광산, 리튬 광산이라든지 지금 염호라든지 이거를 또 확보하기 위해서 에코프로 측에서 노력을 하고 있고 액면분할로 인해서 지금 새로운 주주들 지금 어쩌면 투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죠. 10만원대 주식으로 에코프로를 만날 수 있다는 게 어딥니까? 이거 엄청난 영광이죠.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 BM이 본격적인 어느 거예요? 바로 코스피 이전 상장을 위해 유가증권시장 진출을 위해서 코스닥에 상장 폐지를 하고 이제 유가증권시장에 에코프로 BM으로 만난다는 겁니다. 이것 또한 중요하죠. 그러면 무언가 새로운 시작이 있을 것이고 그게 또 에코프로의 지금 흔들리는 주가 어찌 보면 이제 바닥을 상회하고 있는 그리고 관망세로 접어든 이 상황을 또 타개할 수 있는 한 가지 뭐 이렇게 좋은 돌파구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 외에 에코프로 버티도 뭐 이렇게 전구체를 대량으로 생산해내는 20만 톤 연간 그렇게 해서 테슬라에 또 공급을 하고 그 외에 지금 에코프로 자회사들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뭐 헝가리라든지 해외에 근데 지금 에코프로 헝가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헝가리에 125만 톤 연간 125만 톤의 양극재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까지 건립이 돼 있기 때문에 또 헝가리 또한 뛰어난 활약을 앞으로 또 보여줄 것이고 에코프로 캐나다도 마찬가지고 뭐 에코프로 글로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힘을 쓰고 있기 때문에 아니 특별한 문제가 없잖아요. 문제가 없어요. 물론 이 기업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주가가 무조건 내려가고 문제가 없다고 해서 주가가 올라가고 그게 정해진 건 아닙니다. 기업의 가치가 아무리 뛰어나도 희한한 게 주식이랑은 또 주식이 무조건 이 기업이 좋고 모멘텀이 있으면 무조건 올라가는 건 맞죠. 근데 이 기업이 엄청난 기업이라고 해서 뛰어난 기업 이 분야에서 어떤 한 섹터 산업 분야에서 최고의 자리에 있다고 해서 주가가 무조건 매니지도 않습니다. 기아차나 현대차를 봐도 하잖아요.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 분야에서 1, 2위를 다투고 있는 기업들인데 지금 보면은 주가도 그렇고 PBR, 저 PBR로 평가받는 기업이 돼버렸습니다. 이것처럼 무조건 이 기업이 좋은 기업인지 안 좋은 기업인지에 따라서 주가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무조건 100%라는 건 아니죠. 하지만 이게 어느 정도 영향은 미친다. 그래서 에코프로는 좋은 기업이고 포스코홀딩스도 좋은 기업이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다는 거 다시 한번 누차 강조드리고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작년에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이동체 회장이 구속이 됐어요. 근데 그 주가 내려갔습니까? 오히려 올라갔죠. 그 위기 한번 극복하고 그 다음에 이동체 회장님이 저기 감옥에 있을 때 재산이 털렸죠. 하지만 그때도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해커들의 소행으로 이제 밝혀졌는데 그때도 잠깐 주가 이렇게 잠깐 꺾였지 그 다음에 계속 또 올라갔잖아요. 그거예요 여러분. 그런 위기가 있어도 주가가 올라가는 기업이다 보니까 너무 큰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시청자, 애청자, 구독자,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 주주님들 위해서 위로의 방송을 한번 가져봤고요. 그리고 뒤에 또 이렇게 지금 뒤에 보이시는 하늘 멋지잖아요. 오늘 날씨 좋습니다. 혹여나 집에 계시면은 너무 답답한 마음, 힘든 상황 조금이나 잊으시라고 가까운데 이렇게 딱 하늘 예쁘게 보이는 데서 앉아서 사색에도 잠겨보시고 기분도 탁 하고 트일 수 있는 곳에 놀러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어차피 잘 된다고 생각하면 잘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힘내시라고 제가 또 기운 한번 불어드리고 오늘 마무리하죠. 우리는 할 수 있다. 2차전지 올라온다. 파이팅! 그러면 저는 이만 물러가면서 다음에는 또 더 좋은 내용, 더 좋은 무소로 찾아뵙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뭐 에코프로와 포스코홀딩스 2차전지의 새로운 소식 그리고 좋은 정보 꼭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는 거죠. 그럼 이만 물러갑니다. 남은 시간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